만취 상태에서 택시 기사를 폭행한 뒤 운전대를 빼앗아 달아나려고 한 주한미군이 결국 테이저건을 맞고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임서인 기자입니다. 정지해 있던 택시가 갑자기 움직이자 한 남성이 택시에 필사적으로 매달립니다. 택시는 도로 위에 놓여있던 쓰레기 더미와 부딪힌 뒤 멈춰서고 곧이어 출동한 경찰이 테이저건을 발사합니다. 테이저건을 맞은 건 주한미군 2사단 소속 21살 A2병이었습니다. 지난 20일 새벽 술에 취한 A2병은 서 있던 택시가 문을 열지 않자 계속 택시 문을 두드린 끝에 탑승했습니다. 하지만 택시 기사가 운행을 거부하자 주먹으로 기사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기사가 차 열쇠를 뽑은 뒤 빠져나와 경찰에 신고하는 사이 A2병은 운전석으로 이동해 내리막길에서 직접 운전을 시도하다 소화전을 들이받고 나서 멈춰섰습니다. A2병이 택시를 몰고 충돌한 소화전입니다. 소화전이 크게 흔들리면서 이렇게 아래쪽 경계석에 떨어져 나갔습니다. 경찰은 달아나려던 A2병을 테이저건으로 제압해 붙잡았지만 주한미군 지휘협정에 따라 A2병을 미군에 넘겼습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